남자 목소리 바로 비주얼 공찬, 순수남 상대, 눈웃음 진영, 완벽한 다섯 남자 비욘 A4. 와, 넷 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와이드, 네. 안녕하세요, 비욘 A4입니다. 만화에서 툭 튀어나왔을 것만 같은 다섯 남자들의 학창시절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 저런 건 안 걸려요. 학교 다닐 때 지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나 먹는 거 빼고 저런 건 안 걸려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하, 학교 수칙 얘기군요. 진영이 형. 아, 걸려요? 진영이 형. 분리수거 철저, 거기도 걸리고. 오, 다 걸리네. 아침 점호 준비 그것도. 아, 안 돼, 안 돼. 학교 올 때 길을 잃을까 맨날. 같은 길인데 잃어버릴까. 어, 여기가 맞나? 누군가가 저를 태워주시면 되지. 택시를 타든지. 아니다, 신우다. 지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느긋하게 가다가 앞에서 교문 막 닫히고 약간 그런 느낌. 신우씨 힘내세요. 차에서 어디를 타든지 교복을 입고 계신 이유가 뭔가요? 아, 뭘까요? 춥다뇨. 완전 따뜻합니다. 좋아요. 더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이제 좀 만족하시나요? 이제 SS 시즌 교복을 찍고 있어서 이제 하복을 저희가 지금 촬영 중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들 반팔을 입고 네. 있습니다. 아까 야외 촬영도 했어요. 네, 춥네요. 계절을 지배하는 초능력이라도 생긴 걸까요? 이 추운 날씨에 하복 차림으로 여유롭게 웃고 있는 다섯 남자들. 오케이. 전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따뜻하고요. 아, 이런 햇살에 촬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신우 씨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아, 너무 좋아. 여기서 옥상이 끝났으니까 너무 행복해. 아, 나 지금 콧물이 자유자재로 나요. 여기서 그냥 넘어갈 바로 시간이죠. 콧물 컨트롤러? 콧물 컨트롤러? Are you 콧물 컨트롤러? I'm 콧물 컨트롤러. 이제 그만 정신 차릴게요. 그래도 명색이 교복 촬영인데 여자 모델이 없어서 서운하지 않아요? 전혀 서운하지 않은데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네,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렇게 다 보면은 같이 돼 있으니까. 아쉬워할 멤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나 이거 안 먹어 말 것 같아 지금. 멤버들과 잘 어울리는 파트너는 누구? 나는 여기. 아, 나 이 느낌, 이 느낌이 좋아. 저도 이분이랑 찍고 싶네요. 이 느낌. 인간적으로 이 친구 있잖아요. 네네. 그 이 친구는 진짜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누군지, 진짜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 별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니까 그래. 이거는 아니면 엄청 실수하는 거야 우리. 아니면 실수.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아, 쟤 나였어? 아, 나야? 어? 근데 누구야? 어쨌나 지금 얼굴들이죠? 신우 형이 진짜? 와. 어, 어떻게 누구야? 야, 산다리는 이목구비가 흐릿해. 아, 이거는, 야, 이거 화질 때문에 그런 거고. 제일 별로 나는 사람들은 소리예요, 그냥. 예, 예. 이목구비. 아니지, 형. 그래도, 봐봐, 이목구비는 뚜렷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니, 너무 따로 놀잖아, 따로 놀아. 아니, 근데 정신 없다니까? 이 모습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아니요, 절대 다시 네버 안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안 할 거예요. 신이 형이 아마 이렇게 하고 나갈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기다려주세요. 신이 형만 따로 보는 걸로. 30년 뒤에 디녀 쇼에서 이런 모습 볼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30년 뒤에도 변함없는 미모 기대할게요. 소품을 이용한 안무들이 유행하는 요즘 비욘 A4도 스카프를 활용하여 로맨틱한 안무를 선보였는데요. 이 세련된 안무가 와이드에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 진짜 이러면은 이 이미지가 비춰져요. 저희들 해외 시장을 겨냥한 거죠. 이태리 타월이기 때문에 이태리 가라고? 이태리를 가게 가서 와,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 피부를 위해 이런 소품은 더 이상 없는 걸로.
끝을 모르는 비어네이퍼의 무한 매력. 그래서 준비한 멤버들의 깨알 매력 탐구. 첫 번째 주인공 리더 진영. 추울 때는 약간 좀 추해져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카메라엔 몸떨림 보정이 있어야 돼요. 진영이가 잘 있어. 많이 흘려요. 많이 흘리고 나니까. 팀이 운동을 해보지만 곧바로 방전되는 체력. 멤버들의 손길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리더 진영 씨입니다. 고생양인가. 다음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산대. 이거 뭐예요? 이거 촬영하는 거예요? 촬영하는 거예요. 다시죠. 슈슈 정규. 아! 나 할래요 빨리. 산들씨 사는 게 참 힘들죠? 다음은 동제 블루. 365일 흥이 넘치는 남자 바로. 두루두루 산들씨가 슈슈 말을 가리자면서 그렇게 두루두루 두루 찍을 줄 알았냐. 무슨 두루두루 산들씨. Are you communal controller? 난 좋아. 난 좋아. I like it. Where am I? I like it. I'm a... 안 들려. 안 들려. Say. 좋았어. 힘 다 썼다. 하지만 지나친 흥겨움은 급격한 체력 방전을 불러오니 주의하세요. 이번엔 막내라 쓰고 실사라 읽는 남자 공찬.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그만 먹어. 진짜 어디선 잘 자는 거 같아. 이거 충전하면 그거 번개 표시 돼가지고. 삐삐삐삐삐삐. 아, 잠시만. 뭉쳐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 얘가 어디신지 아세요? 얘가 바로 몰라요. 저는 400년 전 우주에 샀어요. 빨리 나는 왜 네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 Sorry. 공찬 씨 드라마 이제 그만 보는 걸로. 이 매력 남들 사이에서 유난히 여심을 얻는 용의자들이 있었으니 먼저 살인 미소죄 신호. 하나 둘 셋. 아이 그만해 자. 그만하자. 다음은 잘생겼던 너무 잘생긴 공찬 긴급 수배. 정도보다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아 저거보다 훨씬 더? 괜찮습니다. 왜냐면 손이 동글동글해. 네, 동글동글 애기 같아가지고. 아 손인 입으로 본인 입으로 본인이 애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 나가서 미스 제일 선을 받았죠. 선? 짜증나 잘생겼으면 하면 돼. 자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아 짜증나 잘생겼어. 무한 매력의 소유자들 비어네이퍼의 매력 탐구는 여기까지. 오늘만 날이 아니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비어네이퍼였습니다. 하나 둘 넷 파이 비어네이퍼 감사합니다. 뿅. 그럼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MIC 연구하자. MIC 연구하자.